남편이 아내를 대단히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집에 있는 안방에서요. 수면제 30알을 절구봉에 빻아서 요구르트에 섞었습니다. 이렇게 희석시킨 다음에 아내의 입에 강제로 넣었는데요. 강제로 넣은 다음에 놀랍게도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살해했는데요. 막은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코와 입을 다 막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내는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량을 보셔야 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감옥에 안 갔습니다. 도대체 형량이 왜 이런 것인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충격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실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서 발생한 부부간의 살인사건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건 2013년 7월 11일 밤 11시 30분 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 남편, 그리고 피해자,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을까? 이들 부부는요, 사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였지만 함께 산 기간, 사실혼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명 나이가 몇 살이냐? 가해자인 남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79살이고요. 피해자인 아내는 71살입니다. 79세, 71세. 나이가 꽤 있는 이런 부부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요. 대단히 끔찍한 범행이잖아요. 수면제를 갈아서 요구르트에 넣은 다음에 아내의 입에 강제로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서 죽였다. 이거 대단히 좀 끔찍한 그런 일인데요. 그럼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어떻게 징역 3년이 나왔느냐?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냐?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살인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양형인데요. 양형을 알아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대단히 무거워지는 사연이 있었어요. 물론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범죄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법원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선처를 해주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2004년에요. 이 아내에게 치매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악화가 됐죠. 그러면서 2011년 5월에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치매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벌어진 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매가 심각한 중증에 다다른 이후에 거의 2년 후에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치매 상태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가장 심한 단계의 치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두 차례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2013년 3월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항암치료 받다가 또 다른 증상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남편에게. 이게 뭐냐면 6월에 요실금 수술을 받아요. 정말 자존감을 상당히 무너뜨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내를 살해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그럼 다른 가족은 없었냐? 지금 79세, 71세 이 정도면 또 40년 함께 살았으면 이들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지 않겠느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이 부부를 버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부는 딸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싫어했어요. 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 딸들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한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편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판결문상에 대체로 사정을 얘기하고 또는 고민을 토로하고 동의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승낙사리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중증 치매 상태예요. 설령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승낙살인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해졌고 더 이상 뭐 아무런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내의 치매 상태를 통해서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결심을 한 다음에 2013년 7월 11일 밤 11시 반경에요. 부천시 오정구에 있던 2층이에요. 2층 빌라에 있던 자기 집 안방에서 수면제 서른알을 절구봉으로 빻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 희석시킨 다음에 치매 상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마셔라, 뭐 먹어라, 뭐 할 수도 없어요. 입에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은 다음에 당연히 뱉어낼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으면. 그러다 보니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당연히 발버둥 치고 당연히 뭐 거부하겠죠. 그러자 이제 손으로 뭐 코와 입을 막아서 결국 질식에 의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치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매에 간병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 대단히 많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부간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만 출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더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양형으로 가는데요. 양형을 가기 전에 일단 이 피고인 도대체 뭐라고 주장했을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암 치료받고 수술받고 여러가지 질병들이 생겼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력이 떨어졌다.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에 암이나 고혈압이나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한 거는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상당히 이성적, 합리적인,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해야 되는가? 이걸 판단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한 것이거든요. 범행 당시의 상황을 봐도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사물 변별할 능력이나 또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살인죄의 법정형은 제일 무거운 사형, 그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역 3년 나왔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 맞다. 불쌍하니까 봐주자.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해주자. 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요. 이렇게 장량 감경이 이루어지면 좀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처단형, 이렇게 감경이나 가중을 했더니 징역 5년이었잖아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이게 반으로 내려가니까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이상 15년까지 처단형의 범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살인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일단 나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요, 참작동기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가장 살인 중에서 형량이 내려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동기에 참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남편 암수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전립선암 받고요. 또 폐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암에 걸렸잖아요. 전이 됐고, 그리고 또 요실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사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치매 앓고 있는 아내를 누가 돌볼 것이냐. 결국은 딸들이 돌봐야 되는데 딸들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 내가 10년 넘게 이거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딸들에게 이러한 짐을 넘길 수 없다. 라는 동기에, 즉 딸들이 치매에 걸린 엄마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남편은 이 사건 직후에 유서를 작성하고 수면제를 먹은 다음에 자신의 계획한 바에 따른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이죠. 네, 다행히 깨어나서 목숨은 건졌죠. 이렇게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감경요소 중에 처벌불원. 자, 처벌불원? 이거는 피해자가 전 처벌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판단하느냐? 바로 유족들이죠. 유족 누구죠? 딸들입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서선했습니다. 탄원서를 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감경 요소가 됐기 때문에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이 됐고요. 자, 이제 징역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드디어 가능한 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요즘엔 벌금형에 대해서도 생겼습니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징역 3년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못 붙입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이면 그냥 최대한 낮춰가지고 집행유예를 붙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집행유예 기간도 중요하죠. 집행유예 기간 5년이면 최장입니다.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아주 꽉꽉 내려가지고 봐줬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남편에 대한 선처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요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남편 몇 살이죠? 범행 당시에 79세입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게 2013년이잖아요. 11년 전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었다면 지금 90살이에요. 이 사건 후에 생존해 있는지 또는 사망했다면 언제 사망했는지는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79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이 남편의 평소의 성품, 성행, 또 가정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종합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량감경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뭔가 감경을 해준 것이고요. 범행 수법만 보면 엄한 처벌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보이죠.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이 둘의 건강 상태라든지 왜 이러한 결심에 이르렀는지 가해자인 남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했었던 일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법원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했지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 79세 남편의 이야기 판결문에 있는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